그래서 지금 거도 한 10번 치면 7, 8번 넣지 않을까요? 산체스 선수라면. 그러니까요. 지금 그 중에 한 번씩 수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공유했고, 공유엔. 아주 좋은 공이 나왔죠. 회전력을 거의 주지 않고 1목 조건은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내공을 진행시켜서 득점이 안 돼도 완벽한 수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고 득점이 되면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오죠. 완벽하게 공수를 노린 그런 배치입니다. 그러나 배치는 좀 그렇게 썼습니다. 오, 이거 투뱅크 가나요? 아, 투뱅크 걸어치기? 저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얇게 두껍게. 아, 그 얇게 두껍게 그 중간이면 됩니다. 지금 두꺼웠던 거잖아요. 네. 아, 너무 얇으면 짧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다른 거 배치가, 칠만한 배치가 더블 쿠션 빼놓고는 별로 없는 상황인데, 더블 쿠션도 각도가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뱅크를 선택한 거고요. 다니엘 산체스. 일목적구 진행을 잘 보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뒤돌리기 직접. 와. 아, 정말 간발의 차로 좀 성공합니다. 일목적구와 내공과의 교차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공이고, 아, 정말 간발로 갔죠? 네. 배치가 어려운데요. 자, 이거를 비껴치기로 여기서 득점이 됐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친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건 아니었나 봐요. 네. 응유인과 공유인이 웃으니까. 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죠? 단단 장으로 보내려고 한 건데, 네, 각도가 너무 길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살짝 휘어짐이 강조되면서 돌아갔습니다. 너무 귀엽게 인사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인사 안 했으면 또, 득점되는 과정은 뭐, 나무랄 데 없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치기로 갑니다. 와, 아, 네. 이게 남나요, 이거? 아, 이게 남습니다. 네. 찍어치기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네요. 김근혜 선령도 저렇게 안정적인 자세 나오지 않으세요? 오히려 찍어치기는 키가 조금 작은 선수들이 좀 더 자세가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얘기는 김근혜 선수는 키가 커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레일에서 할 때는 좀 안정적인데 저렇게 바닥지에 될 때는 조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 길게. 단거 보면은 진짜 운이 좀 많이 필요한 게 득점이 되고 다음 배치가 서주는 그 상황이 물론 포지션을 열심히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거 각도가 잘 만들어졌어요. 자, 이목적구는 이목적구를 포지션하는 상황보다 이목적구가 잘 맞아야지 포지션이 잘 쓸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목적구를 컨트롤한다는 건 정말 뭐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두 바퀴 뭐 덜 구르냐 더 구르냐에 따라서 배치가 완전 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운이 좀 많이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날의 행운이 진짜 필요해요. 3대1로 앞서가는 응유엔 꾸억 응유엔 비껴치기로 갑니다. 아, 지금 이것도 회전력을 거의 주지 않고 보내놨는데 정확합니다. 아, 각도 잘 맞으네요.
네. 그때 진짜 다니엘 산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잘했죠. 성공. 5대 1로 앞서 나가는 응유엔과 응유엔. 참 저 그 당구 선수들의 손은 남자 선수들의 경우도 손가락이 굉장히 유연하죠. 잘 꺾이죠. 꼭 그렇진 않나요? 네, 손가락이 꺾이는 거랑 그렇게 큰... 아니 손가락이 좀 아주 유연해서. 아, 네네. 그때 이제 브릿지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 선수들이요. 김근혜 선수도 조금 딱딱한 편인가요? 손마디가 좀 굵은 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유연한 거랑은 뭐 그렇게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단단한 게 되게 중요하죠, 브릿지는. 브릿지가 이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냐 안 결속되어 있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손가락이 좀 짧으면 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뭉툭하고 짧은 것보다는 좀 길쭉하고 단단하고 좀 네. 유연하면 보기도 좋더라고요. 네. 또 그렇다고 너무 길면 어려워요. 어, 그래요? 네. 너무 길면 이게 꽉 안 잡히거든요. 길어보지 않았을 모르겠네요. 네. 자, 멀리 있는 흰볼. 자, 이것도 역시 이제 끝에서 끝. 아, 진짜 끝에서 쉽지 않군요. 끝에서 끝은 언제나 어렵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응유엔과 응유엔. 아주 두껍게 맞고 말았죠. 피켜치기 대회전. 일목적고 두께 처리를 두껍게 하면서 밀고 왔어요. 좋습니다. 산체스 6대 3 이유경 선수가 명운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일목적고의 두께를 저렇게 두껍게 써도 앞으로 저 정도 나가는 그러니까 파란공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정말 잘 쳤고요. 아, 근데 배치가 또 어렵습니다. 대전도 지금 어렵고 안쪽에서 투뱅크 형태로 공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투뱅크로 가는군요. 좀 두껍게 맞았는데 내려오나요? 네, 쉽지 않아요. 네. 득점이 안 된 것도 안 된 거지만 다음 배치가 상대방에게 너무 좋은 배치가 서버렸죠. 팀리그가 주는 즐거움이 있죠. 한진 선수도 좀 마음껏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하면서 동료가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죠. 그렇죠. 자, 원뱅크 던지기. 예! 아, 좋습니다. 약간의 역회전을 조합하고 좀 무리 없게 보내주면 자연스러운 득점과 함께 포지션까지 이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자, 3세트 남자 단식 15점 경기. 응유엔과 응유엔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 배치도 아주 좋게 섰죠. 자, 흰볼 뒤로 돌려치기. 이건 좋게 섰죠라기, 섰죠라는 표현보다는 좋게 세웠죠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네, 뒤로 돌려치기 정말 잘 쳤고. 자, 일목적고도 또 다시 한번 포지션. 9대 3이 됐습니다. 이 보면은 일목적구 포지션을 잘했고 이목적구가 맞을 때 지금도 운이 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물론 아주 좋게 맞진 않았지만 조금만 더 왔으면 옆돌리기 못 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옆돌리기가 칠 수 있는 상황으로 서줬잖아요. 저런 게 보면은 정말 게임에 대한 운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0. 몇 센치만 더 왼쪽으로 왔어도 옆돌리기 못 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매콤샷의 1인자. 자, 거친가요? 이거 들어가면 그죠? 성공.
진짜 컸네요, 이번 거는. 11대 3. 자, 석점 남았습니다. 응유앵커 응유엔 6득점째. 뱅크샷 2개 포함해서 이 3세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이번 이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큐를 내려놓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입사 지점을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짧은 각 출발이잖아요. 떨어지는 지점이 그 짧은 각 출발이랑 상관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단장장으로 보는 네, 거죠? 네, 크로스 형식으로 보게 되죠. 그렇군요. 아, 이거 많이 짧은데요? 네, 지금 어머 코너에 깊게 들어갔고. 아, 본인이 지금 한참 머물러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네, 들어갔는데 제가 좀 산체스가 혼난다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라고 했나 봐요, 그죠? 빨리 들어가라고 했나요? 약간 산체스가 장난친 것 같아요. 지금 되고 난 다음에 안 들어가, 안 네.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 뭐 아, 이게 지금 기다려서 네. 이게 득점대 확률이죠. 네, 살짝 장난치고 들어갔어요. 네, 응유엔 선수가 장난친 것 같아요. 네, 응유엔 선수가 장난쳤고 산체스 선수가 그 응유엔 선수에게 그, 혼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뉘앙스로 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자, 스리뱅크 아주 좋게 득점했고요. 자, 산체스의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표정이 완벽하게 옆돌리기 네, 바뀌었죠. 자, 뒤쪽 타입 공간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배치 받았어요. 공간이 지금 와, 오늘 이게 웃을 뻔했다가 다시 울게 되는 다니엘 산체스. 네. 아, 속상하죠. 지금 산체스 선수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행운이 지금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키스가 나는 것 역시도 스트레스일 그렇죠. 거가 뭐 다들 어느 누구나 다 산체스 선수의 실력을 인정하지만 그 실력을 제일 잘하는 건 본인이거든요. 그렇죠. 뭐 얼마나 잘 치는 선수인데 이게 공이 이렇게 안 맞는 거에 대한 그리고 이거 됐어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1점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습니까? 네. 아, 비교적 예쁘게 섰던 거죠? 1, 2목 접근가요? 아, 그럼요. 네. 뭐 완벽하게 섰었던 거죠. 세트 포인트. 자,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배치는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형태를 만들어주려고 했을 때 각도를 조금 만들어줘야 되는 뒤돌려치기예요. 자, 그 각도를 길어요. 조금 못 만들어줬어요. 네. 한 점 남겨두고 응유앵커 응유앵 선수가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산체스가 뭐 정규 투어에서도 그렇고 정규 투어 이제 세 번의 대회 치렀는데 1, 2차 대회는 1라운드 탈락. 지난 3차 대회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에서는 32강에서 이영우 선수에게 패하면서 탈락. 근데 전체적인 에버리지는 시즌 에버리지는 1.475니까 또 굉장히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1.4대 이상은 친다. 이렇게 쳐도 그 정도는 친다라는 개념이죠. 거의. 네. 헤어치기 끝에서 끝에 설마 붙어 있었는데 네. 아, 멋지게 득점입니다. 이런 공 하나하나를 보면 뭐 산체스 선수가 절대 뭐 못 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좀 이렇게 승운도 좀 들따라주고 득점 운도 조금 들따라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옆돌리기를 한 바퀴 크게 돌려놓겠죠. 일목적골 내리고 가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일목적골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내려가고 내공 진행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보내고 나면 자연스러운 포지션이 또 보장되죠. 득점된 이후에 다음 배치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는데 자세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앞돌리기 형태로 이죠? 길게 보나요? 네, 일목적골을 데리고 내려오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맞아주면 참 좋죠.
일목 적구, 일목 적구가 조금 더 많이 내려와 버렸네요. 14대 8입니다. 지금 웅웰코 국유엔이 이제 세트 포인트 상황인데 산체스가 여기서 또 드라마틱한 승부를 연출할 수 있을지요. 3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게 치기가 만만치 않은 배치인데 직접 칠까요? 길게 칠까요? 직접으로 가죠? 그러네요. 되돌리기. 좋습니다. 14대 9. 4득점째. 길게 치기가 살짝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서 짧게 각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컨트롤 아주 좋았고요. 일단 파란불 쪽으로 가서 한번 봤습니다. 노란불을 일목적으로 선택합니까? 그치 어려운데요. 적당하게 단쿠션을 먼저 보내주는 상황인데 할 수 있을까요? 됐어. 좋습니다. 5득점. 아미고 공연 선수의 표정이 어라 이거 혹시 모르는 생각 좀 약간 불안한 듯한 표정인데요. 그럴 수 있죠. 이게 탄력이 붙을 때 굉장히 무서운 선수잖아요. 한 번의 과제가 또 있습니다. 하이런이 나왔고요. 일목적과 붙어있기 때문에 내공에 컨트롤 잘해줘야 되고요. 네, 이것도 득점. 자, 폭발하기 시작하는 다니엘 산체스. 산체스의 큐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의 승패가 결정됐다고 느끼는 순간인데 산체스의 큐에 불이 붙었습니다. 뭐 산체스 선수의 실력이야 뭐 전 세계 모든 당구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득점이 되고 나면 또 다음 배치도 연결될 수 있는 배치예요. 네. 자, 앞돌리기. 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거 득점되면 자, 네. 지금 조금 운이 안 좋게 운이 없이 득점이 됐는데 자, 목을 축이는 응유엔과 국유엔 설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당구에서는 또 모르죠. 그게 또 산체스라면 더더욱 모를 일입니다. 자, 옆돌리기를 이거 안쪽으로 보나요? 자, 안쪽으로 횡단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옆돌리기일까요? 횡단일까요? 동점을 어떻게 쓰나요? 옆돌리기네요. 옆돌리기. 네. 네. 이게 넘어가는군요. 지금 조금은 조금 아쉽네요. 살짝 걸렸으면 다시 또 포지션이 이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약간의 역회전을 살려서 옆돌리기를 친 거였는데 자, 이 공을 코너 근처까지 돌려내려고 했는데요. 네. 자, 짧게 봤는데 되나요? 이거 됐습니다. 이 득점 되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가 좀 재밌게 섰어요. 확률로 따지면 앞돌리기가 더 좋아 보이지만 남은 점수가 지금 2점 남은 상황이죠. 그때 원뱅크 넣어치기를 치게 되면 또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두 점 남은 산체스, 한 점 남은 웅유엔과 국유엔. 자, 이거 앞돌리기냐 넣어치기냐 선택은 앞돌리기. 일단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백크 넣어치기냐 앞돌리기냐. 앞돌리기로 가죠. 산체스 선수의 뱅크샷 비율 자체가 워낙 낮습니다. 지금 낮다 보니까 원백 선택을 지금 안 하는 것 같고. 네, 됐어요. 좋아요. 이게 거의 응유엔 선수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 있었는데 이걸 어제 따라 붙었고요. 네. 이제 한 점 남았습니다. 다 쫓아왔어요. 뱅크샷 비율이 18% 정도밖에 안 돼요. 산체스 선수가. 네. 지금 방금 이 원뱅크 넣어치기는 칠만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공을 먼저 치고 가는 공을 선택한 게 확실히 치는 게 좋죠.
대전 회전력을 줄이고 길 대전이 아니었네요. 뚫리기 짧게였네요. 오,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요. 짧군요. 네. 아, 마지막으로 너무 아깝네요. 이게 드라마를 아는 선수들이군요. 네,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희생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따라왔는데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는 산체스 입장에서도 2세트를 내주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렇죠. 거의 다 잡았던 세트를 또 지금 내줄 위기에 놓인 응유엔. 네. 자, 이거를 옆돌리기로 가는데 자, 키스는 뺐고요. 일단 거진 이거 끝날 것 같죠? 이거 많이 짧은데요? 너무 짧게 진행을 했어요. 꽤 멀리 잘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걸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찍어치기 형태다 보니까 원쿠션 회전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쓰리쿠션에서 회전이 좀 덜 사용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쿠션 입사할 때는 잘 진행된다 싶었는데 쓰리에서 확 짧아져 버린 거군요. 그렇죠.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네요. 그러니까 마테샷 같은 경우는 팔로우라고 표현을 하죠. 밀어주는 느낌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마지막 회전량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벤치 타임아웃을 네. 아, 끝나기 전에 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끝나고 나서 치라고. 네네네. 네.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벤치 타임아웃 이게 투어 첫 경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 시간 안에 쳐야 되는 줄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내리는 횡단인데 저 사이 괜찮죠? 괜찮지가 않아요. 이럴 수가 맞았어요? 기점 됐습니까? 와. 맞았나 봐요. 이거 리플레이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묻었나 봐요. 맞았네요. 네. 물어봤고 맞았어요. 15-14. 네, 3세트에는 그야말로 한 편의 당구 영화를 찍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영화였습니다. 네.